네, 안녕하세요. 4월 32일 아침의 묵상.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찬양입니다. 역대상의 이제 마지막 본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이제 드리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강성함과 이 부국 강병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고백하는 이 감사의 기도가 아주 인상적인 대목으로 이제 역대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라를 재건하는 그들에게 역대 기자가 쓴이 기록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또한 역대 기자는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묵상의 결론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역시 이 신앙은 흘러오며 또 흘러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또이 시대, 이 현실은 내 부모 세대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내 자녀의 시간 또한 나와는 또 많이 다른 세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느 시대를 살았든 간에 동일하게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바로 관건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 모양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흘러온 것이겠으며 또 나를 통해 내 후손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뭐 육신의 후손이 아닐지라도 내가 살아오고 있는 사회나 나의 주변에 내 신앙의 흐름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오고 또 흘러가는 내가 그 신앙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지난 주에 저희 친할머니를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뭐 제가 보내드렸다고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요. 92살의 노령이셨는데 요양병원에서 2년 정도 계시다가 이제 폐와 심장에 물이 차서 급하게 중환자실로 가셨습니다. 이 주치의한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가족들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저희 할머니를 뵙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뭐 통화를 하면서 이제 조율을 했죠. 뭐 언제 제가 이제 내려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통화를 한 그날 저녁에 저희 할머니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육신의 이별은 늘 그렇듯 슬프고 황망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요. 이제 부산에 빈소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국화꽃 사이에 인자한 웃음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 할머니를 보면서 내심 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손주의 얼굴을 보고 가시지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저의 어떤 죄스러운 마음을 스스로 좀 위로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한 가지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장례식 둘째 날, 이제 가운데 날에 생일을 맞았던 겁니다. 아이들은 뭐 이제 장례식의 의미나 분위기 이런 것을 사실 알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조문객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간 저녁에 이제 삼촌과 고모들이 이 아이의 생일 파티를 해주었습니다. 케이크를 사고 촛불을 불고 또 장난감 자동차를 이제 아이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무려 빈소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쌩쌩 놀면서 아주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일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면을 보면서 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누군가는 또 잊혀져 가고 또 새로운 누군가는 탄생을 기뻐하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아, 우리네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누구나 영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세월을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그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어진 생애를 통해서 그 흔적을 남길 뿐입니다. 그 흔적이 뭐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뭐 명예일 수도 있고, 뭐 그야말로 이름을 남기며 사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것은 유한한 흔적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질 것들이죠. 사라지지 않을 것이 과연 있다면,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믿음 안에 거했던 신앙의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정 아래에서 즐겁게 뛰어놀았던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러한 신앙의 흐름이 좀 느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그의 조상을 통해 흘러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변치 않아서 자기 아들인 솔로몬에게까지 흘러가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역대 기자는 아마 그 신앙의 흐름이 이 포로에서 해방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에게도 흘러왔음을 또 흘러가게 됨을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시작된 이 믿음의 유산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찬란한 영광으로 빛났다. 이제 오늘 너희가 다시 세우는 이 성전과 이 나라의 그 신앙의 흐름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죠. 비록 너희들이 처한 환경과 처지는 그때와는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를 통해 흘러왔고 흘러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멜로디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기록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 이 다윗왕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멸망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역대기 백성들이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또 흘러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구주가 태어나십니다. 찬란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고통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넉넉했던 때도 있었고, 궁핍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감사했던 적도 있었고,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자, 오늘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삶에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나를 살게 하며 나를 통해 이 땅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